설탕 2스푼, 고춧가루 3스푼, 고추장 1스푼에 간장 3스푼, 맛술 2, 매실액과 식초 1스푼씩을 섞어주세요. 대파는 반으로 갈라서 넓직하게 썰어주세요. 양배추도 대파 크기에 맞게 썰어주시고요. 양파 4분의 1개, 채를 만드세요. 청양고추 한두 개를 송송 썰어줍니다. 마늘은 넉넉하게 준비해서 꼭지를 떼내고 편을 만드세요. 대파와 양배추, 양파, 청양고추를 만들어둔 양념에 잘 버무려 두세요. 식용유를 두르고 고기를 굽습니다. 어느 정도 핏기가 사라졌으면 후춧가루를 뿌려서 잡내를 잡아주시고요. 핏기가 거의 사라지면 마늘을 함께 구워주세요. 이렇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고기가 익었다면 재워둔 채소를 섞어주세요. 지금부터는 뒤적뒤적 하면서 채소에 숨을 죽이고 양념을 섞습니다. 아삭함이 남아있게 익혀준 후에 불 끄고 참기름과 참깨를 섞어주세요.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